어느덧 여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맥주입니다. 이 구포 지역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맥주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저희가 한 200개 수제 맥주 디자인을 다 리서치했는데 이제 밀의 집산지였던 구포의 역사성을 담은 구포국수였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 이 트렌드에 맞지 않다 보니까 밀을 주제로 한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지역 상품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들게 되었고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구포 만세 3.29를 보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독립의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구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연, 문화의 곳곳의 면면들을 일러스트로 다 그려 넣었어요. strong, independent, rewarding. And to think of how to incorporate them into a beer, we decided initially to make the beer bitter. Controllably bitter, bitter than the beer that most people are used to. And the reason for that is to make an impact, something that people can remember, something that lasts in their mind for a long time. 달량이 느껴지니까 조금 부드럽게 해서 목이 잘 넘어가네요. 저도 네. 수제 맥주 참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특징이 있고 맛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잘 넘어가는데요. 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특색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그리고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